이번 시간은 은혜 복음의 중요성, 오랜만에 다시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까지 했었고, 3장에서 몇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뭐, 몇 구절 추려서 보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성경은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로서 노력이나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이 100%이지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구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처럼 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라고 할때 여러분은 어디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 하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새 예루살렘,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예, 문자적으로 그대로인 것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한다고 했을 때, 보다 정확히 말해서 은사들을 포함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들이 있고. 소명들과 사역들이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 이것은 나한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지역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의 섬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것들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옮겨놔야 되는 것이요. 땅에 있는 것들에서 위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옮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친다, 마음을 바꿔먹는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때그 회심이 있고 구원 얻는 회개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개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고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과거로 말씀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받은 혼의 구속을 다시 반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남기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그 영광과 몸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요. 뭐 지금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자 거듭난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을 물리적, 실질적으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몸이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영이 죽었고 그들의 혼은 정죄받았으며 몸은 단지 그 잠시 살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났고 반대로 그 살아 움직이던 그 몸이 혼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죽은 것이요.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럼 우리 생명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뭐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생명 반응을 하고 그러한 우리의 현재 육신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을 것이에요. 어딘가에 감추어졌다.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데 육체적 생명은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자연인들은 육체적으로만 태어난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그때부터 갖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5절이 요한복음 3장 5절이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들어가는 나라다 라고 정의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갔다면 우리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나라로 입장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요. 성령 안에 들어왔다.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 성령께서 주신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그 안에 봉인이 씰링이 되어 있는 것이요.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뚜껑을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안에 있는 것을 훼손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영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심지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감추어 주신 것이요. 영적 생명 즉 그 여러분이 지금 약속으로 받은 그 영생은 감추어졌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오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감추어졌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내가 아리송하게 여긴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뜻이 아닌 것이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그 생명이 나한테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생이 나한테 있다.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영생이 확실히 나한테 주어진 것을 스스로는 알지만 감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생명을 꺼내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내가 영생을 받아너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영생을 받았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즉 그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나 영생이 여기 있어 라고 속에서 끄집어내서 짠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요. 그래서 제도교회에 그 장로교회라든지 가미교회라든지 기타 제도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태도를
대부분 취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생을 간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기존 교인들에 있어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기피하고 싶은 문제인 것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그들은 애매모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영생은 그것은 죽을 때 가봐야지, 아니 죽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하늘나라 가는지 못 가는지 가봐야지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육신적으로 억지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영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생을 얻었다. 영생 구원의 증거, 결과는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사람들은, 눈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그 주님께서 교회 시대의 끝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그때 죽은 자들은 살아서 휴거되고 부활해서 휴거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영생을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못볼 수도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것이요. 우리가 실제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들 스스로도 영생은 정말로 피지컬하다, 만져질 수 있다, 실질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그때서야 확신하게 될 것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만져지는 것 같이 보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 생애를 살 동안에 즉그 구원받은 때와 휴거될 때 사이에 이 지상생애를 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즉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이 참여하는 죄악이 이런 것인데, 자연인들이 짓는 죄악과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질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가 틀릴 뿐입니다. 자연인들의 죄는 영원한 형벌로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생애를 살면서 겪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리시는 여러 가지 징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또한 징계와 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팔 다리를 묶어놓고 꼼짝못하게 묶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지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혹은 그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부대끼지 않고 조용하게 뭐그 소위 천주교인들이나 그 신부들이나 이런 수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가서 뭐 소위 뭐 피정을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명상하고 수련하고 살면은 죄안 지을 것 같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꾸미고 단장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또뭐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죄가 곧 몸은 아니지만 몸 안에 죄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우리 몸을 온전히 분리시킬 도리가 없기 때문에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죄와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몸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을 최소화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 탐심.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적 음행을 일단 말하지만은,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죠. 그리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 이 전부 다그 어떤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상당수가 성적인 일탈과 어떤 그 도착 증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도 쉽게 빠지는 죄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는 기도로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단속하고 투쟁하고 또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기회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자, 6절은 이런 죄들을 짓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그리스도인들 위에 임한다라고 하지는 않은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지옥 형벌, 불태워지는 것, 불못에 들어가는 것, 마귀와 함께 그 불탄 장소에 들어가는 것, 그 지옥 형벌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한 진노는 누구한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복음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에 불순종한다. 그 성경에서 네번 정도 등장하는 표현인데, 특히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자, 복음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권면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순종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에서 무슨 어떤 그 선한 행위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순종이란 말은 행위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적으로 또는 그 통상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어떤 그 어떤 상급자나 부모나 어떤 교사나 그러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무엇을 시키면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선한 행위를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 자체가 오직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그 순종인 것이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뜻하는 것이죠.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또그 복음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근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이 임함으로 좀 전에 봤듯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말씀과 같이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리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자, 지금 다이 본문을 볼 것은 아니니까 건너뛰어서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코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생은 말씀인 물로 자신을 씻는 것과 같고 또 스스로를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갖추어 입는다.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의관을 정죄한다 라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헐벗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헐벗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부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헐벗은 것, 나체를 드러낸 것, 헐벗은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그의 피로 씻겨지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의의 흰 옷으로 입혀 주실 것이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흰 옷을 갖추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금으로 짠 옷을 그 시편에 나오지만 금으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때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는 옛사람을 따라가고 또 옛사람을 다시 입은 것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영적 할례를 반복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한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요. 여러분이 벗었다 입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께서 도려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문제 뭐냐면은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겉옷을 여전히 걸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다시 육신이라는 옷 안으로 들어가서, 둥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여기서 입었다는 것은 분명히 거듭남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인가? 인종이나 언어나 혈통이나 어떤 그 전통이나 종교나 뭐 어떤 그 족보나 이런 것이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심지어는 종이와 자유인도, 즉 신분, 사회, 위계, 계급 이런 것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뭐그 노숙자나 아니면 장관이나 뭐 실직자나 다 상관없이 똑같다는 것인데, 즉그 거듭난 사람의 속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의 가치는 무한대이죠. 혼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혼, 불멸하는 혼의 가치도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무엇으로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물으셨던 것이요. 이 혼이 지옥에 가서 불타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장본인에게 있어서는 전 우주를 잃어버리는 손실과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뭐 반면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이 우주 자체가 그 없어졌다 다시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큰 사건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 혼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은 여러분이 속한 언어나 민족과 상관없이 무한대의 그러한 엄청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기의 그 살과 뼈의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똑같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교리를 알아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우주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그 유기체에 속해 있다 하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꼭 공부해야만 되는가? 특히 거듭난 지 오래지 않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바울 서신서를 정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교회 신비, 몸된 교회 신비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자기의 위상이 어떤 위상인가, 내 구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어떤 그 형식적으로 어떤 제도 교회, 교단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그 종교 생활을 쌓아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영영 몸된 교회 신비를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요. 제도 교회들에 가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교회 신비를 신학교에서 교재를 통해서 배워서 어느 정도 그 대충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것을 잘안 하는 것이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고 그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성도든 아니면은 뭐 재직이든 일반 성도든 간에 영적으로 말하면 동등하다. 소위 말해서 마틴 루터가 제창했던 바 만인 제사장설이다. 이것이 사실 성경적이고 정통 교리인데 그 제도 교회들 안에서는 무슨 교단 총회장이다, 그리고 원로 목사다, 뭐 목사, 부목사, 뭐 전도사, 강도사 뭐 등등으로 계급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지식을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그런 위계질서에 반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만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됨에도 그 사람들은 고의로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교인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들 자신이 니콜라파의 주동자들이 되어서 교인들을 부려먹는 것이요. 니콜라파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자기들의 신복, 수족으로 종으로 만들어서 부려먹는 것이 바로 이 캐톨릭과 제도교회에서 하는 니콜라파 행각인 것이요. 그런 자들은 결국에 몸된 교회의 신비를 모르고 그러한 신비를 배울 생각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없는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볼 내용은 다 3장에서 볼 내용은 다본것 같습니다. 12절만 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12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자, 그리스도인은 뭐 단발 신사로 이렇게 옷한 벌만 돌려입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먼저 1차적으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되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성품들로 여기서 말씀하는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은 전부 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자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운다, 습득한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깨우치고 배워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분을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말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과 그리스도 자체를 옷 입는 것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요. 그리스도의 성품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잠재해서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쓸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은 은사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묵혀버릴 수도 있고 마치 그 달란트나 혹은 문화에 비유해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사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제 손수건에 싸서 묻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품도 마찬가지로 활용하면, 사용하면 그것이 빛이 나고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리면은 결국에는 투박한 자기의 육신적인 옛날 성품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속에 숨어 있는 것이요. 표현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것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밖으로 표출하라.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라. 마치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고 발현하고 삶으로써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라 하는 그런 간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즉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려면, 향기를 뿜으며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택함을 받았는가? 자,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택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 이렇죠.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예정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 예정이란 것은 미리 정하심이죠. 미리 정하심.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이요. 그 미리 정함의 시점이 바로 구원받을 때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 자동 예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정해짐이 있습니다. 그 정해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미래에 불언가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간다는 그 택함이 우리한테 있는 사람들이다. 이 택함이 아직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못 받았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들로 옷 입듯이 그 성품들을 표현하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의 간증인 것이요. 자, 이것을 그 장로교라든지 거기서는 그 칼빈주의죠. 그 감리교에서는 아리니안주의죠. 그 둘 다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요. 행위 자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옷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십계명 지켜야 되고, 주의 성수를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구제 봉사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행위를 틀을 갖춰놓고 이 틀대로 행동하면은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틀을 갖춰놓고 거기에 맞춰 살아라 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사실 그건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은 바울처럼 헐벗고 매맞고 또 쫓겨다니고 또 멸시를 받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지고 살라, 뭐 그런 뜻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물론 되라고 한 것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그것을 하나의 그 생의 목표로 삼고 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또 그 존경받는 종교의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바 멸시받고 세상이 찌꺼기여 갖고 예수쟁이라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인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행위를 드러내면서 구제자선 봉사를 하고 십일조를 하고 등등을 통해서 종교행위로 자기 구원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택함을 가장하는 사람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 자체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말씀드리고 영접의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의 골자는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든 다니지 않았든 간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불발되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행위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계속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수가 없는 것이요. 먼저 나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겠다고 작정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의가 저한테, 십자가의 의가 저한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요청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이 육신에서 어떤 그 우월한 뭐 천성적으로 구원받기 더 좋은 속성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구원받기 더 적합한 사람은 없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든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든 아무도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구원을 못 받으면 죽는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죄받은 또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생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 몸을, 저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와 동행해 주시며 저희 구주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희 모든 또 세상 죄 자체를 담당하셔서 저희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번다 씻어 주셨으므로 이제 저희 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을 제가 믿고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귀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또 지옥에 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